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경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제 입장은 분명하게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옳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조선 사슬이 잘 다뤘네요. 민주당의 특검법이 법리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이 최상병 조사와 관련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진영의 입장을 떠나가지고 이 문제를 좀 시시비비를 한번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상병 사건 수사방해 특별검사법, 이게 정식 명칭이네요.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설 쓴 사람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제2요구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옳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문제가 뭐냐. 여기서 이제 또 정확하게 사설을 쓰신 분이 지적한 겁니다.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는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이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밝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 한 몇 해 전에 미국의 이제 그런 뭐 미국의 대선 대통령 선거 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정당성 문제에 대통령조차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을 제가 주목한 바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 사회는 대통령조차도 법적인 정당성을 넘어설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구나.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볼 때 물론 대다수의 이름 대중들은 정부 입장을 열렬히 환영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그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법적인 정당성 그다음에 여러분들 소위 그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리고 합법적 절차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본 적이 있거든요.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를 설득시켜야 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과학적 논거는 반드시 정부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합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 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흡함을 봤는데 이번 조치를 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은 특검을 대통령 탄핵 여론을 지피기 위한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듯하다. 그건 분명한 거죠. 탄핵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냥 특검법을 여러분들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지만 될 수 없다 이야기죠. 될 수 없는데 그러나 그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특검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수사가 진행됐느냐, 외압이 있었느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외압이 있었다면 그 외압에 대통령이 관여가 됐느냐,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통치행위로 적법한 것이다. 문제는 특검 공화국으로 몰고 가려는 불순 세력의 준동이다. 이 입장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그런 전반적인 정서도 148대 15로 이 부분을 동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VIP 경로설, 대통령 경로설, 대통령 경동설 진실 드러나다. 이게 이제 다 야당의 우호적인 그런 언론들이 대부분 다 이걸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류 언론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외압설이 있었는지 외압이 없었는지 어떤 채널을 통해가 여러분들 이 사건 수사단장에게 압력이 행사됐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공수처에서 대통령 경로설과 관련된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해병대 사령관하고 수사단장 박정훈 씨하고 김계한 수사단장을 대질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무산됐는데 뭐 이것을 여러분들 뭐 다르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한참 부하지 않습니까? 수사단장이 아마 대령이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스리스타니까 사령관이니까 아마 본인이 직접 대질하기는 좀 끄끄러운 최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당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에 대한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그거를 본인이 사건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만들어낸 자작극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여러분들 밝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